삼각등 보기 옆에 전대도 상무인 육평연경가 정도훈계 합평무인 용공연가의 정종원님 경주유인 김시용가의 음부박평무인 육평연보기 상서선망 사정무원은 진철 환일등무
부산 대흥사 도현 스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반야용선사 도훈 스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포항 양명정사 우현 스님 모셨습니다. 김해 미타사 법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보험본편을 맡아주신 선생님 한 분하고 소개 올리겠습니다. 부산 일광불운의 정당컨 선생님 앞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 도연사의 현공컨 선생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울산 금나사의 예진 컨셉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호적을 지금 담당하고 계셨던 우리 법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 아름다운 춤을 시연해 주셨던 일광불운의 무용단 여륜아여 두보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빛내 주기 위해서 한국불교 종단연합회 중앙신도회 회장이신 유드남 회장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아 종사의 명장이신 송장일 대표님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법요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축사해 주신 스님은 진주검천사 주지이시며 대한불교성가공동 회장이신 도영 근생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신에서 부처님 새로 업단장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논에서 불단을 한번 봤습니다. 이유가 있죠. 이렇게 큰 법회를 할 때마다 간혹 과거에 어른들이 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짧게 네, 말씀드리고 축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조금 먼 옛날 오늘처럼 이렇게 큰 법회가 열리는 날 먼 시골 마을에 평생 밖을 한번 나가지 못한 노보살님 한 분 계셨대요. 그분이 이제 세상을 인정할 시간이다 되다 보니 마을 주민들이 저 노보살님께 뭘 한번 제일 보고 싶은 걸 보여드리면 좋겠냐고 의논한 끝에 마침 가까운 인근에 오늘처럼 이렇게 큰 불패를 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사찰에 참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모두 조금처럼 부처님께 공양물도 올리고 시주물도 올리고 또 마음에 또 양식까지 올리죠. 노보살님은 평생 이 절이 처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저분들이 저 앉아있는 이분한테 뭘 절에 올리시나 궁금해서 옆에 이제 조금 가까운 지인에게 물어봤더니만 요거는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부처님이시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분에게 공덕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시를 올려야 됩니다. 노부살님이 준비한 게 없어요. 갑자기 살짝 나가시더만 조금 있다 뭘 가슴에 품고 돌아오시는데 당신이 신던 고무신을 한자로 들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여기 다 벌리면서 보니까 부처님이 맨발로 계시거든. 부처님이 맨발로 계신 다음에 올 때는 꼭 새 신발 사가지고 올 테니까 오늘은 아쉽더라도 이 신발을 신으시고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이리 기도를 올렸대요. 오늘 이 불사에 동참하신 우리 보살님들께서는 평상시에 내가 절에 하는 내 어떤 소임의 일과 또 많은 보시 공덕에 대한 어떤 내용을 나름대로의 어떤 높이의 무게를 측정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조금 전 이 노보살님 올린 당신이 신었던 그 낡은 고무신 한 켤레 그 보시는 과연
얼마만큼의 큰 공덕이 될 수 있을까 오늘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봄을 나눈다면 춘분을 뒤로한 채 예, 굵은 빗방울이 밤새워 봄의 중심으로 향하고 부처님의 앞이 가득한 법비는 생명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자비의 젖줄이 되어서 산하대지를 촉촉이 물들였습니다. 이렇게 축복받은 좋은 날에 지리 산하에 자리한 청정도량 원력의 가람이 신회사에서 큰 극당 삼존불계금이의 금당 산신과 산신 산신탱하 그리고 칠성여리까지 곱게 관장한 고운 모습으로 새롭게 점안식을 봉행하는 큰 공덕을 오늘 함께 짓게 되어 정말 행복한 마음 가득합니다. 먼저 오늘의 불석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먼 길 귀한 걸음으로 자리해 주신 금강불교 조계종 종종이신 파랑 큰 스님 그리고 대승공 대덕 큰 스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한국불교 종단연합회 전국신도회장이신 윤람 회장님 그리고 개금불사 원만성취를 이루신 명장 송창현님께도 감사의 고마움을 전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들이신 지금 앉아계신 우리 많은 불자님 늘 천진 웃음으로 변함없이 보살의 바른 행을 실천하신 신에서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 더불어 축하의 마음까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정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 질병 또한 이것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 규제 수많은 행동의 제한들이 우리 모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짙어가는 허탈감은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 서로의 인심 속에서 불신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러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늘 변함없는 신심과 자비의 나눔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희망의 내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은 있어도 끝나지 않는 터널은 없다고 합니다. 시행과 착오가 거듭되며 힘든 날들이 쉼없이 깊어져도 반드시 떨쳐내서 이겨낼 수 있다는 우리 모두의 기도 원력과 일념의 염원이 함께한다면 오늘처럼 빛나는 환희의 성취 공덕의 회향의 날을 분명 우리는 각자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나 신회사 회주이신 무자공자 큰 스님께서는 평상시 늘 삼구불의 깨달음은 오직 중생들을 위한 자비기도의 실천만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보살핌이길 생각하시기에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무연대자 동체대비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늘 가까이서 함께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에게 존귀감 크나큰 존귀한 기감이 될 수 있는 부동의 팔지보살이구나 하는 느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며 모든 생명과 환경이 더욱 조화롭게 공존하여 더불어 공생하여야만이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법석에 자리한 모든 불자님들께서는 오늘 불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무형의 공덕의 큰 탑을 자신의 내면에 크게 조성하였음을
감히 자랑하셔도 될 것입니다. 공덕은 지혜를 이끄는 수레바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변함없는 기도 원력과 수행력으로 자신을 이겨내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켜낼 수 있는 더 큰 공덕을 이룰 수 있도록 소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뜻깊은 저망법회에 동참하신 큰 인형 공덕으로 지난 세월 지은 모든 업장 일시 소멸하시고 늘 바라고 원하던 모든 일들이 원만 성취되시어 몸과 마음과 뜻으로 함께 행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시간에서 가장 귀한 순간이고 가장 고운 순간이며 가장 높은 순간이니 마음껏 오늘은 행복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자비롭고 위대한 부처님께 우리 모두의 회향의 공덕을 다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법회에 축하를 해주면 축하금 전달시겠습니다. 회주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또 대승웅 회장선생님 잠시 나오셔서 축하금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금 전달할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어서 회주권사님께 오늘의 개금 불사 법회에 이 감동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존재되시고 여러분들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신님 전에 두손과 귀한 바람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여기에 온 지가 이 18년 전에는 제가 돈이 없어서 탁발을 해가지고 법회 때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지난 시간들을 여기 오면서 많은 눈물과 고통과 서러움과 압박 속에서도 무고히 제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장 국정의 회장님에게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 지장 법등에 또 장애 봉사, 그 다음에 여러 또 관원의 이런 분들, 부자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늘 생각하는 가수가 이용복의 노래, 눈을 감으며, 이용복 씨의 노래, 눈을 감으며 항상 제가 늘 마음속에 상기시키면서 살아요. 눈을 감으며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살아오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볼 때 마음과 서글픔, 그리움, 아름다움, 행복스러움 이런 것들이 만감이 오차할 시간들이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왔고 오늘에 있어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앞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자체는 저의 영광적인 것입니다. 제가 1959년 9살에 계를 받아서 지금까지 수행 오면서 지금 우리 사제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많은 제가 또 뭔가 모르게 눈을 못 들게 되고 행동이나 은행이나 기도 방법 이런 것들이 수입 항상 앞서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다지면서 우리 고현 스님께서 잠깐 흘러가는 이야기를 해주지만 여러분의 공덕은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원래는 부처님 전이 없는 거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면서 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한 게 우리 법사님에게도 감사드리고. 굉장히 제가 탁발을 3년 동안 하면서 3년 동안에 죽은 독일의 아이를 보고 이렇게 하는 그 순환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지금은 백골이 난방이고 윤석열이보다 제가 더 높은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건 잘 사는 방법은 항상 이해를 해라. 그다음 받아들여라. 용서해라. 항상 내 마음까지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망가지게 준비가 돼 있어라라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늘 이런 마음속에 가짐을 여러분들이 가져주셔서 함께하고 이런 부분들을 오늘의 영광된 부처님 저만 법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저만 법회할 때 돈도 좀 모자라고 이랬는데 우리 송장일 명장님 어디 계십니까? 송장일, 네, 이름 바뀌어야 돼요. 송장일 명장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주의 부처님의 제일 명장입니다. 그러고 우리 저 해탈원의 동탑이죠. 동탑도 3년에 걸쳐서 계급 불사를 한 우리 송장일 명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분에게 다시 크게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부처님도 이렇게 여러분들 모시게 되고 여러분들 이 법회 마치면 금당에 가서 금당 평화도 보시고 금당 산신님도 보시고 저 삼성계 칠천님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사경신심의 대중신가라 유언할장자 대법사 강의 중생설 유언 대법사 유언 대법사 광희 중생설 자 자리에 하시고요 저 번이차 공도 보금어일체 중생일체 중생도 보금어일체 아등여 중생 백문낙도 동견무량수 대공도 나무 아미타불 오늘 신회사 우리 무자 공자 대종사 큰 스님 무한한 법력과 우리 신혜자 신도 여러분의 보리심 보리행으로 인해서 부처님이 금빛 옷을 입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부모님께 1년에 한 번이라도 옷을 한번 해드려 봤습니까? 해드려 본 사람 그러면 부모님은 그 옷을 받으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부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태까지 입고 계시던 옷 아마 한 10년 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옷을 금으로 다시 싹 갈아입으셨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싹 얼굴을 좀 한번 보세요. 상이 웃는 상이죠. 그 웃는 상이 다 우리 보살님들한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말고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내가 긍정적으로 잘못한 사람 보면 아 원래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하면 미움이 없어지죠. 근데 그거를 딱 밀어뽑아가지고 아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지 이래 마음가지면 잠도 잘 안 오고 마음도 아프고 또 병이 생기야. 그걸 없애는 게 바로 보살심이에요. 나를 낮춰라. 낮추면은 그만큼 나한테 오는 복은 많아진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복 짓는 게 딴 거 없어요. 보시라는 게 딴 게 없어요. 길을 가는 사람이 길을 물어서 알려주는 것도 보시예요. 꼭 뭐 이
금전을 갖다 줘서 하는 게 보시만 그게 보시 아니에요. 옆에 지나간 사람이 말을 물어서 어디로 가면 되니까 뭐 잘 알려주는 거 이것도 보시예요. 이게 보시예요. 그렇게 보시를 하다 보면 부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세요. 그리고 오늘 천도제 하셨죠? 이 천도제가 여러분들은 그냥 뭐 제사 진행을 그게 아니에요. 영가님들이 천도제를 한 다음에 날 딱 받아놓으면 그날부터 여러분들 가정은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져서 모든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천도제를 딱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 도와주죠. 조상님들 나 도와주죠. 그럼 여러분들이 바라는 모든 일이 다 순순히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죄를 짓는 것보다 남을 용서해라 그랬어요. 용서. 죄 안 짓느라고 애쓰지 말고 용서를 해라. 그러면은 모든 복이 본인한테 돌아온다. 오늘 우리 두 분 큰 스님들께서 말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저는 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신해사 부처님 삼정불루가 산신과 칠성의 모든 계금불사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가정에 무한한 행복과 건강과 하시는 사업이 날로 번창하셔서 만대에 빛나는 우리 신해사 신도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인사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곳 신해사 삼종불 계금 산신대마 칠성불 증안법회에 모인 저희들은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바라나옵나이다. 바라옵건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이 되길 바라오며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 뜻대로 되게 하옵게 하옵시고 이르는 곳마다 정토요 하는 일마다 원만하며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비롭고 처음과 같이 한결같이 일체 장애를 벗어나 마음은 안온하고 신체는 건강하며 정신심은 날로 더하고 재물심은 날로 줄어들어 세계의 중생을 위하여 더욱더 큰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